우도에 왔으니 일단 해산물부터 시작합니다. 해녀분이 직접 그 해산물을 공수해 오시고 바로 바다에 들어와서 보말도 잡고 문어도 잡고 소라도 잡고 전복도 잡고 이런 역시 현지인 맛집이 정말 짱인 것 같아. 싱싱한 해산물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세 개나? 입 벌려 우도바다 들어간다. 신선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상 말하지만 돌문어. 문어 문어 이렇게 부들부들 고소한 이런 문어나 이런 오징어나 한치 이런 거는 이상하게 초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그리고 제 입맛에도 잘 어울린답니다. 와, 굉장히 그 단맛 있잖아요. 문어의 단맛. 와, 와. 꼬들꼬들 소라납시오. 이 소라는 지금 짭짤한 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초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기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정말 그 돼지고기의 그 오돌뼈 씹히는 그 맛도 아니고 그 식감보다는 더 좋아. 근데 보들보들한데 얘네들이 딱 웅축돼서 응? 너에게 씹히기 싫어. 너한테 씹히기 싫다니까. 근데 강제로 저한테 씹히는 그런 느낌. 오도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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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한입가리 전복이네요. 똑똑. 어머! 움직이는 거 봐. 똑똑. 헤이 헤이. 헤이 헤이. 와! 꽃을 피네요. 전복 붓으로 초장 잘 발라주시고 초장이 마르기 전에 입으로 꼬린! 아, 이 전복과 제일 잘 어울릴 그래 그거! 아! 사장님! 아 이걸 아,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깻잎, 상추, 밥, 참기름, 고추장 다 주세요! 탄수화물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.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암요! 쌀알 씹어줘야죠! 여기에 맛의 치트키! 고추장과 참기름! 잠깐만! 잠시만요! 저 말리지 마세요! 감사합니다! 아저씨! 아유! 아유 우리 사장님 한번 드셔봐. 뭐? 야, 오늘 제가 메뉴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. 해산물 비빔밥. 와우, 짱짱. 우도 바다 맛보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한 건 했으니 이제 한 건 더 해야죠. 토스로 만든 탱탱 면발 다 먹어주겠어. 보말과 토새 향 그리고 미역의 바다 냄새. 이 바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. 이런 해산물이 들어간 이런 탕이나 이런 국수나 이런 거는 이렇게 비릿한 향이 나야 그 맛이죠. 와.